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전 위원장이었던 이 제이 클레이튼이 미 당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 그는 최근에 브렌튼 맥킨토시 전 재무차관과 공동 작성한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현행 규제를 옹호하며 지나친 규제는 혁신을 제어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. 이는 지난달 두 명의 미 상원 의원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에 이 서신을 보내서 암호화폐 스캠 범죄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다음에 나온 건데, 클레이튼과 맥킨토시는 재정 안전성과 불법 행위 방지에 초점을 둔 기존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혁신을 억누르지 않으면서 동시에 많은 위험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정책 이반자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. 이어서 지식에 기반해서 신속하게 잘 조정된 규제 접근 방식은 혁신 능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이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